그런가 하면 맞선 날짜를 오늘로 잡았던 사람들도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. 한국 축구가 4강까지 진출하는 역사적인 장면들을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응원을 하면서 맞선도 보는 묘수가 있었습니다. 이상현 기자입니다. 오늘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카페입니다. 붉은 옷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속속 들어옵니다. 한 결혼정보회사가 추선한 맞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. 주말에 그 맞선이 가장 많이 있는 날인데요. 다 축구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맞선 보면서 축구 보자라고 했더니 다 모이더군요. 축구도 너무 보고 싶고요. 미팅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일석이조잖아요. 서로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해보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. 이윽고 경기 시작. 애국가를 함께 부른 뒤 경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. 한식과 환호성이 반복됩니다. 전후반 90분과 연장 30분. 가슴을 죄는 초조함과 간절한 염원을 함께하는 동안 첫 만남의 어색함이 어느새 씻겨나갑니다. 마침내 승부차기. 한국 선수들의 슛이 계속 성공하자 손뼉을 마주치며 환호하기에 이릅니다. 그리고 훈명부의 마지막 슛이 골네트를 가른 순간 이들은 마침내 연인 사이가 된 듯합니다. 승리주를 따라 스스럼 없이 러브샷도 나눕니다. 자, 가자 요코하마로! 축구와 사랑, 이들은 오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. MBC 뉴스 이상현입니다.